다음 축사가 또 이어지겠는데요. 첫 순서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의 축사가 있는데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습니다. 그리고서 선생님께 아주 장문의 축사를 보내오셨는데요.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했습니다.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께는 저희 선생님께서 자서전을 써주셨어요. 장장 37편에 달하는 칼럼이 합쳐져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예정인데요. 저희 선생님이 무척 아끼는 정치가였습니다. 청명탁설은 한 줄기 맑은 샘물과 같다. 그리고 선생님의 그 표현력에 구수한 숭늉 한 바가지가 들어있다. 다른 좋은 글들도 많지만 공통된 사항 빼고요. 특별하게 쓴 멋있는 문구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. 큰 박수로. 네. 김문수 전 지사께서 운동권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운동권 활동하던 그때부터 경기지사 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전기문을 37회에 걸쳐서 언론에 연재해드렸습니다. 아주 저랑 가까운 사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요새는 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죠? 여기 청명탁설 382쪽에 보면 김문수님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근황이 나와있습니다. 그 칼럼은 제가 쓰게 됐는데요. 무척 영광으로 여기고 선생님 칼럼집에 제 것이 한 편 들어간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순서로 이명수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. 오늘 해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머드 축제 행사장에 오셨는데 5시에 만찬이 있다. 방금 가셨습니다. 양해. 아, 이명수 국회의원님은 보령 머드축제에 가셨다고요? 아니, 여기 오셨다가. 오셨다가 바로 예. 보령 머드축제가 아시아 3대 축제로 지정된 거 아시죠, 여러분? 오늘 그것이 개막식이고요. 한 달에 걸쳐서 그것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저희하고 조금 라이벌 관계에 있는 보령 머드축제가 되겠습니다. 조금 힘겨루기에서 저희가 조금 밀린 느낌이 듭니다.